양도원이 GOD 위한 냉난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온도 보장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을 뿐 아니라 야외 휴식도 조성과 주변에 대한 원림 녹화 사업도 잘했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양로원을 만족하게 돌아보아 평양 육아원 애육원과 함께 평양 양로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이 지구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이 집대성된 곳으로 전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양로원이 건설됨으로써 언제나 인민들을 위한 시책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이렇게 하나하나 집행해 나갈 때가 무엇보다 기쁘다고 하시면서 연로자들을 우대하고 돌봐주는 것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아가는 것은 당 정책 관철인 동시에 나아가서 수령님들의 높으신 권위를 보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만 평양 양로원과 같은 연로자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가 일떠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인민적 시책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중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연로자들에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궁궐 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연로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연로자 보호 정책을 철저히 종합치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중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양로원은 건설에서 주체성, 민족성을 살리며 민족 건축 형식을 발전시킬 때 대한 당의 의도가 완전 무결하면서도 최상의 수준에서 세련된 멋쟁이 건축물이라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을 맡은 단위와 군인 건설자들의 위원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중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양로원의 보양생들이 새 집에 오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새로 건설된 양로원에 오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데 전공식을 진행하고 하루빨리 이사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중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평양 양로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희한한 건축물로 훌륭히 건설한 군인 건설자들이 당이 맡겨준 부강조국 건설의 새로운 기적과 위운을 더 높이 창조해 나아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친근하신 그 이미 좀 가슴이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권 비듬이 끌려 우리 모두 아름유 사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정은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정은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우리 마음 그이만이 알고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를 펴는 희망도 품은 소원도
눈에서 모두 꽃피네.